자, 이번 시간부터는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오선 악보를 보는 연습인데요. 처음부터 많은 거를 보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고 숙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줄씩 차근차근 배우면 충분히 악보를 모든 분들이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가는 선인 1번 선에서는 화면에 보이듯이 미, 파, 솔 음이 나오게 되죠. 개방음이 미. 첫 번째 프레드미 파. 세 번째 프레드미 솔이 되겠습니다. 자, 한 줄에서만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교재는 상지원 출판사에서 나오는 알프레드 기초 기타 교본 1권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멜로디 연주나 악보 보는 연습을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알려주는 교재가 없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잘 나와 있는 이 교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뭐 CD가 포함되지 않은 교재를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요즘에는 뭐 CD 플레이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모범 연주는 동영상에서 제 연주를 듣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악보를 보시면서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개 이름을 미, 파, 솔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으로만 악보를 읽지 마시고요. 실제로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미, 파, 솔 이렇게 읽으셔야지 악보를 점점 수월하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를 연주를 하시고서요. 파, 파 다음에 솔을 연습을 하실 때 파를 누른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 솔을 같이 눌러주세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지 손가락을 벌리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음과 음 사이가 끊기지 않도록 연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이 끊기면 안 돼요. 자, 음이 끊기는 이유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손이 음을 누르고 다음 음을 누르기 전에 미리 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음이 금방 끊기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음 연결될 때까지 눌렀던 손가락에 힘을 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자, 오른손에서 피킹을 하실 때 줄을 튕기고 나서 스트로크를 하고 나서 다시 바로 이렇게 튕기셔야 되는데 줄을 튕기고 피크를 그 자리에다 다시 기대게 되시면 음이 끊게 되겠죠. 이렇게 그 음이 계속 끊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줄을 이렇게 바로 치셔야 돼요. 음이 끊기지 않고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염두를 해주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줄을 누르란 뜻입니다. 아래로 표시된 화살 표시는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누르고 있는 손가락을 떼란 뜻입니다. 악보를 보시면 파니까 당연히 1번 손가락을 누르고 있어야 되겠죠. 자, 1번 손가락을 누른 상태에서 떼지 않고 솔을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서는 솔은 떼야지 파 소리만 나겠죠. 자, 여기서는 1번 손가락을 떼면 미 소리가 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떼란 뜻입니다.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거는. 다시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는 1번 손가락을 다시 누르라는 뜻입니다.